yeah, oh yeah. Okay, I don't have sex with other girls. 콩나물 시루와도 같은 나이트 탐방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늦게 혼자 다니면 삐끼지라는 사내를 마주하게 되지. 평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꽤 많은 현지인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어. 농담이 아니라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을 뿐더러 피로도 극에 달했지. 농담 삼아 예쁜 여자도 없잖아 했는데 있다고 하면서 저 여자를 가리키는 녀석. 간 줄 알았건만 집요하게 뒤따라오는 붐붐사네. 그리고 나의 손을 낚아챈 맥주집 청년. 늙은 표범을 따돌리다 사제에 붙잡힌 채 체념하고 맥주 한 병 마시러 끌려가는 톰슨 가젤 미노스. 원래 한국인들이 많은 곳은 웬만하면 피하는데 이럴 경우엔 국적을 불분명하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역시나 누굴 호구로 알고 코로나를 제안하기에 단칼에 거절하고 메뉴판을 달라고 했지. 자꾸 비싼 거를 유도하는 녀석. 안 먹어 이 새끼야. I don't like corona. 이미 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린 상태인데 콩꿍을 떨어질 거 없는지 간보로운 하이에나. 베트남 맥주 중 가장 좋아하는 쭉빵 맥주가 없어서 수년간의 시음으로 검증을 마친 타이거 비어를 시켰지. 이런 와중에도 이따금씩 나를 힐끗힐끗 훔쳐보던 맞은편의 여성. 신나게 흔들어져 낀 파순이들이 슬슬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나이트 파장 시간에 나오는 여자 좀 꼬셔보려 여지껏 자다가 100% 충전된 상태로 향하는 사내들. 에이, 차라리 얼굴을 들지 말지. 빨리 일어나자. 빠손이들과 맥주집 삐끼들과의 공생관계. 이곳에 앉아 그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듯해. No problem. Oh, it looks very good. 이곳에 내가 들어서자마자 마치 심장이 멈춘 듯 남친이 옆에 있음에도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녀석. 이렇게 같은 장소에 앉은 것도 인연이기에 건배를 제의했더니 꽤나 좋아하더라고. 나한테 그만 한눈팔라는 의미로 너네는 꽤 아름다운 커플이야 를 베트남어로 말해줄 예정이지. 이처럼 나이를 말해주면 항상 비슷한 반응에 마주하는 미노스. 자기들 또래인 줄 알았다가 실제 나이에 깜짝 놀라는 녀석과 동그란 눈의 동공이 더욱 확장되는 그녀.
또한 현지의 사람들과 만날 때는 현지의 언어를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하지. 남자는 하노이의 투어 가이드, 여자는 호치민 공항 직원. 비행기로 2시간의 장거리 커플이지. 여자친구가 자꾸 나에게 관심을 돌리니 초조한 모습이 역력한 남자친구. 여자가 베트남 북부 사파를 여행할 때 남자가 당시 가이드였으며 사귄 지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해. 마귀할 몸의 손 같은 닭발을 야무지게 뜯는 그녀. 자기가 먹던 걸 내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순간 주먹이 나갈 뻔했지. 아무 의미 없이 짓는 모든 입모양과 제스처에도 애정이 넘치는 눈길로 바라보는 그녀. 두 병만 마시고 일어서려 했는데 내 것까지 또 주문하는 초조해지기 시작한 남친을 둔 21세의 여성.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이 술술 넘어가게 되지. 간만에 재회한 남친은 꿔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옆에 내팽개치고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에 다소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죄책감이 드는 걸까? 그리고 남친이 화장실에 간 사이 You look young and handsome 이라며 연락처를 물어보는 그녀.